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진 증시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박사님이 오시기 전에 증시가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모로 또 불안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조정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빅테크가 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M7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 번 1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달려왔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사실 최근의 조정은 뭐 지금 장기간, 예, 장기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2년 가까이, 네, 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예, 조금 지쳐있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빅테크들이 더 올라가려면 사실, 보다 더 이익이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요. 매우 좋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서 구글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 이 빅테크 주로 우량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줄어들 거다. 금리 인하기에는 네. 이제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실적,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그것이 AI 쪽에서 좀 그 수익으로 연결되는 맞아요. 맛은 조금 적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나머지 빅테크들도 혹시 그럴 거 아니냐. 이제 줄줄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네. 뭐 아마존 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나머지 빅테크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거의 빅테크들의 거의 뭐 주요한 종목들은 다 발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네. 그리고 S&P 500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한 40%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빅테크들도 지켜보면서. 그래 괜찮아. 구글같이 그렇게 비용만 쓰고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야라는 것이 조금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줘야 그때 이제 아마 이번 7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에 지금까지 좋았던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이제 지금까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할 테고 이에 따른 주가의 급락이 약간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또 실적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빅테크일 것 같습니다. M7을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만큼의 기대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이제 시장의 뭐 주인공은 빅테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까요? 뭐 랠리 끝났다고 보십니까? 빅테크의 쏠림이 그동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도 크기 때문에 쏠림이라고 하면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지난번에 꺾이기 전에 주가가 네. 33%까지 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30%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S&P 500의 거의 뭐 3분의 1은 M7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쏠리면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다른 종목 쪽에서 조금 랠리를 보여줘야 뭐 금융주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스몰캡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돌아서 이 M7의 시가총액 비중을 낮춰주는 작업,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시 M7이 조금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서 다시 또 조금 뭐 옛날 같은 랠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 네. 그렇게 해서 순환매가 도는 게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지금 시나리오고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어떨까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 빅테크가 더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그러면 S&P 500 지수 자체가 뭐 지금 5,200 정도
더 낮은 지지선으로 떨어질 거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전열을 정비하겠죠. 일단은 M7 자체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를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이던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최근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입맛에 딱 맞는 지표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네, 1분기 GDP가 워낙 그 확정치가 1.4%로 뭐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또 2.8은 또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하고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약간 1분기는 좀 이상하게 나온 거고요. 2분기도 조금 이상하지만 네. 그래도 뭐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온 반면에 분기 PC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네. 근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그리고 이제 근원 똑같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GDP랑 같이 발표되는 분기 PC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안도한 거죠. 좀 성장은 괜찮고 우려했던 것만큼은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코앞에 닥치거나 이런 뭐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없어진 상태. 네. 반면에 물가는 예정대로 조금 안정된 상태.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뭐 2분기 GDP가 보여주듯이 물론 이제 속보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은 조금 낮게 그렇죠.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조금 긍정적인 그림.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식고 있고 네.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현상 평가 지수가 거의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동안 누적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그 정도가 정말 당장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바로 갈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매크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뭐 3분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가 침체가 와도 지금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여러 지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내년 중반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또 짧고 가볍게 올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이 경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선이 끝난 11월 정도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자체는 최근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큰 내러티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뭐 성장률 자체가 좀 꺾였습니다. 한은의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난번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께서 뭐 금리 인하에 깜빡이를 켰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제 미국만 인하하는 게 거의 확실해지면 뭐 거의 확실하죠. 9월 네네. 인하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10월 12일인가요? 9월 11일 미국 FOMC 이후에 첫 번째 맞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뭐 미국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연달아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즉 9월, 12월에 인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은 두 번, 한국은 한 번 인하로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일단 10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유력하다. 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 쪽을 좀 짚어보고 갈 텐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일본 중앙은행에 네. 보니까는 통화 정책 회의가 개최가 되고 무엇보다 12월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 흐름 그리고 외환 시장의 흐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측면에서는 지금 2012년, 13년부터 진행된 3차 달러 강세 네. 역사적으로 세 번째 달러 강세였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달러가 쉽게 그냥 약세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셨던 이번 주 7월 31일 이제 BOJ의 통화정책, 금융정책회의 둘째 날, 7월 31일 이제 금리를 15BP 인상하는 걸로 시장은 지금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월 6조 엔 정도를 지금 매월 지금 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QE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조금 줄이는 뭐 6조에서 한 3조랄지 이렇게 줄이는 그것이 이제 동시에 나와줘야만 엔화 강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것마저도 만약에 최근에 일본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안 한다면 네. 조금 엔화는 다시 또 좀 155엔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 안 남았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연말까지는 150엔대 뭐 초반 네. 150엔 거의 근처까지 조금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구조. 그런 구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연말까지는 네. 일단 그렇게 보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보니까는 7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건데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네. 하반기에는 시장 전략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뭐 빅테크 그러니까 좀 고 PER 고성장주와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주거니 받거니 조금 순환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은 빅테크가 쥐고 있지만 시장의 키죠. 중심이죠. 빅테크가 네. 완전히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도 이제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빅테크가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기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는 빅테크가 살아있으면서 나머지 종목들에서 순환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PR이 중간 정도 되는 기대 수익도 당연히 조금 낮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한 2, 3년간, 지난 2, 3년간 좀 적게 오른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 순환매가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되면 적용하면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래도 PR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으면서 수출 수주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렇죠.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좀 의미 있게 순환매 바통을 좀 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지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